안녕하세요. 해안유학원 김상일 부원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메리고의 강일용 사장입니다. 자, 오늘은 LA에 위치한 비숍 몽고메리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. 이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토렌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이고요. 비숍 몽고메리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약 9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. 그 중에서도 복지 학생은 한 5%가 넘지 않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요. 그래서 학생들이 왔을 때 이 다양성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. 네,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학업적인 부분과 그 이외에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학교가 LA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. 그 LA는 뭐 사실 너무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죠.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뭐 일단은 LA라고 한다면은 뭐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고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동네이죠. 그리고 특히나 토렌스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민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좀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되게 명문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비숍 몽고메리 하이스쿨의 졸업생들 뉴스를 지역 뉴스에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명문 고등학교이고 그곳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이 학교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네.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뭐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3D로 그 아나토마지 테이블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. 해부학 할 수 있는 네, 맞아요. 할 수 있군요. 네, 그래서 의학적으로 좀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고요. 그 이외에도 ACE라고 해서 건축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음악 관련돼서도 스튜디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악기를 경험해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 프로듀싱을 할 수가 있어요. 음악 프로듀싱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는 뭐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예체능까지 뭐 다 다룰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학교와 다르게 여기는 STEM 플러스 아트 해서 STEAM 분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 학교의 입학 조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저희 아메리고랑 파트너를 맺고 있는 학교들은 다 입학 요건은 똑같아요. GPA는 2.5 이상 그리고 LTS는 800점 만점에서 약 700점 이상부터는 다 받아주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본사 어드미션 팀과의 인터뷰까지 해서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시면 입학이 가능하세요. 자, 비숍 몽고메리 학교, 이 학교는 학비가 어떻게 되고 학생, 네. 국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얼마까지 제공하나요? 일단 요거는 지금 학비가 좀 조정 중에 있어요. 그래서 올해가 경우에는 이제 7만 6천 불대였다가 내년에 이제 7만 8천 불대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자세한 거는 이제 해안유학원의 이제 부원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약 7만 6천 불 이상 때 그 7만 불 후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비숍 몽골메리는 6천 불에서 만 불 사이에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받으시면 1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졸업하실 때까지 매년 받으실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. 네, 서부에서 사실 7만 불이면은 가장 평균적인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. 네. 대부분 서부 학교들이 평균 7, 8만 불 이상은 되니까 네.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LA 비숍 몽고메리 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학교에 대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? 일단은 이제 토렌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STEM 플러스 아트인 STEAM 분야에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학교예요.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또 아트 쪽에서도 또 특히나 이제 음악 쪽 그리고 퍼포밍 아트 쪽에서도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의학도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학교입니다. 특히나 또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인데 클럽이 학교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 스스로 굉장히 또 쉽게 클럽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그 클럽의 장이 될 수도 있는 학교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LA에 위치한 비숍 몽고메리 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더 자세하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희 해운유학원 저 김성일 부원장에게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